세계 고급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여러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고급차 시장의 규모는 약 5,351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5,821억으로 이는 연평균 성장률 8.8%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각 국가별로 고급차 브랜드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수입차 판매 1위를 지키며 8만 976대를 판매하여 BMW를 제쳤지만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는 BMW가 벤츠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급차 시장은 지역별로 선호하는 브랜드와 판매 순위가 다양하며 브랜드들 간의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차 시장의 성장은 신흥시장의 확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고급차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당 3억 원이 넘는 초고가 승용차가 국내에서 6천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세계 고급차 시장은 다양한 브랜드들의 경쟁, 신흥시장의 성장, 그리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고급차 브랜드들은 지속적인 혁신과 시장 확장 전략을 통해 자리매김을 해나갈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고급차에 사용될 잠재력이 큰 기술입니다. 에너지 밀도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고급차 시장에서 중요한 판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이는 배터리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이는 고급차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더 빠른 충전 시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고급차 브랜드가 제공하고자 하는 고품질 사용자 경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명은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긴 수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사용성과 비용 효율성을 고급차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고급차 브랜드와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성공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고급차 시장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기술적, 경제적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양분화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요 경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가및 대중시장 전기차와 고급 전기차 시장입니다. 이러한 양분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도되며 각각의 세그먼트는 다른 전략과 기술적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저가및 대중시장 전기차. 저가 전기차 시장 세그먼트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차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징으로는 보다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그리고 대량 생산 기술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배터리 용량이나 고급 기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급 전기차 시장. 고급 전기차 시장은 최고급 사양, 성능,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징으로는 이 세그먼트의 전기차는 고가격대를 자랑하며 고성능 배터리, 고급 내외장, 최신 기술 및 안전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에도 큰 중점을 둡니다. 향후 도전 과제로는 고급 전기차는 기술적 혁신과 지속적인 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고급 시장은 종종 경쟁이 치열하며 소비자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양분화된 이러한 시장 구조는 전기차 산업의 다양한 소비자 기반과 요구를 반영합니다. 저가 및 대중시장 전기차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반면 고급 전기차 시장은 혁신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양분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각 세그먼트는 기술 발전과 시장 동향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시장은 반드시 오고 있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거나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셀 제조업체인 삼성 SDI 기역리고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제조업체인 솔리드 파워는 유망한 종목으로 보인다.
Thank you.